내 나이 8살. 그 친구와의 승부는 늘 설레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늘 짜릿한 게임과 함께였었다. 흔들어 흔들어 쉐키 쉐키. 예, 네 청담 못하지. 아! 아 진짜 패 잘못 냈다. 내가 중독이라니. 아니 저처럼 이렇게 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도 도박에 많이 빠지나요? 네 당연하죠. 2020년도 청소년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2.4%인데 광주가 3.4%거든요. 그래서 전국 2위예요. 더불어서 청소년이 도박했던 경험률은 24.6%인데 그러면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도박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저는 제 발로 이곳 센터에 찾아왔으니 완치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완치된 사례들이 있나요? 완치된 사례 있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고 실시간 도박을 했었거든요. 상담 잘 받은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도 왔고요. 최근에 센터에 한번 왔는데 여자친구도 사귀고 어머. 아주 대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본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희망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도박으로 인해서 돈을 다 써버려서 상담비가 없는데 어떡하죠? 돈이 없어요. 상담비 같은 거 필요한가요? 네, 저희는 상담비가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도박 문제 전문 상담 번호인 1336번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를 통해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1회 1시간 총 12회 정도의 만남을 가지고 이 기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1회 1시간 30분가량 4번 정도를 만나고 이 또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서 충분히 익명성이나 기타 다른 개인정보들은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고 충분히 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친구야,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네. 아, 그래요. 어렵겠지만 본인이 빠진 뭐 게임의 내용이나 이런 과정들 얼마나 빠졌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나는 인터넷 토토 사이트에서 스포츠 불법 토토를 했었는데 그거에 빠지니까 하루 종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스포츠 경기만 분석하고 그 경기만 맨날 시청하게 된 것 같아. 이게 또 금전적인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런 건 학생인데 어떻게... 원래 처음에는 용돈으로 받았지만은 그 용돈이 그 도박으로 인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용돈이 아니라 그 도박으로 인해 번 돈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딴 거야? 아니면 잃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잃은 게 더 큰 것 같아. 한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 와 진짜 와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범위의 돈이긴 하다. 그치.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학교에서 여기를 소개시켜줬어. 와서 보니까 어때? 그래도 와서 내 마음을 선생님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고민거리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도박 상담 그 치료에 더 좋은 것 같아. 다 벗어나서
딱 안정을 찾으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내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도박에 대해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 제 친구들도 지금 도박에 찌들어 있는 상태야. 내가 빨리 도박에서 벗어나고 그 친구들을 여기 소개시켜주고 싶어. 굉장히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지. 어때? 어느 정도 지금 긍정 에너지가 충전이 된 것 같아? 한 70%? 70%? 30%만 채우면은 너는 이제 도박 중독이 아닌 도박 해결사가 되겠네? 그치. 오, 멋있다. 파이팅. 멋있는데? 할 수 있어. 일단은 저는 도박 기간 한 30년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모여서 하는 도박들은 뭐 카드나 그런 것들은 다 해봤어요. 아. 모든 종류의 도박은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3년 만에 한 17억 정도 잃었고요. 예. 회복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네. 내가 도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센터 오기 전에 내가 도박에 참 문제가 있구나는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 가족의 도움으로 센터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을 때, 아, 그때 내가 도박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 인지를 했기 때문에 회복에 좀 계기가 되지 않았냐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이 돼서, 최대한, 그런 분들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를 보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같이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뜻깊지 않겠느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개인 상담과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도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도박을 하는 청소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 서로 도박을 끊어내자라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 출장까지 가시네요. 저희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학교를 위해서 직접 방문하는 버스인데요. 도박 문제의 경우에는 빠르게 개입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36 번호로 친구들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혹시 이제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학교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연계서를 보내주고 저희한테 청소년 도박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도 관심이고 치유도 관심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고 싶고 저희 기관은 처벌기관이 아니라 치유기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힘든 거 여기 와서 많이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를 내셔서 센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